안녕하세요. 주심이TV의 주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포핸드, 백핸드 전환 시 그 엄지손가락의 그립이 바뀌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립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고무에는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안으로 라켓에 꽉 끼어서 아래쪽을 라켓의 아랫부분을 타고 닿이지 않고 약간 이 라켓의 윗부분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살짝만 고무에 손이 닿게 이렇게 잡거든요. 라켓을 꽉 이제 쥐고 엄지 쪽만 다시 떼서 다시 잡는 느낌으로 위로 잡아요. 네, 이렇게 잡는데 요 사진을 보시고 백할 때는 어떻게 이제 동행분들 백할 때 그립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두 개만 치면 라켓이 안으로 말려서 다시 포핸드를 했을 때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립을 계속 바꿔 잡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최대한 덜 바꾸는 느낌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포핸드 칠 때는 약간 이쪽 지문이 있는 쪽에 옆쪽을 눌렀다면 백핸드 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올리지 않고 백핸드 할 때는 조금 더 옆면 요 옆면 측면 쪽을 누르는 느낌으로 해서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조금 한 여기서 백핸드 할 때는 한 요만큼 올라가는 느낌 정도밖에 안 바꾸고요. 이게 뭐 이렇게 동행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렇게는 올리지 않아요. 그립이 너무 각 자체가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쓰지 않고 네, 살짝만 올리는 거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을 누르고 아래를 누르고 옆을 누르고 아래를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요. 네, 그거 네. 그립을 많이 바꾸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전환이 요즘에는 화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립을 팍팍 바꾸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각으로 순간 치려고 했을 때 다른 각이 나와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립을 최대한 안 바꾸는 쪽으로 손가락도 최대한 안 바꾸고 옆을 누르고 측면을 누르고 이러면서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 꽉꽉 잡는 거죠. 이 손가락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잡고 있고요. 자, 두 번째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라켓을 잡으면 이런 모양으로 잡혀 있으니까 시합을 할 때도 이런 그립인가요? 네. 네, 맞아요. 시합을 할 때도 제가 요 그립으로 라켓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백을 한 세 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포핸드를 한다. 네, 이렇게 잡혀 있고, 백핸드를 한다. 네, 약간 올라가서 더 두껍게 누르고 있죠. 네, 요 정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 때 세 번째 라켓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구독자 분께서는 라켓 모양이 있고 약간 아래쪽을 맞는다고 되어 있는 아래쪽을 많이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라켓에 중앙 있잖아요. 중앙에 좋은 스팟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맞추면 좋고 모든 볼을 거기가 가장 울림이 크고 크게 맞는 잘 들어가는 이제 좋은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걸 때는 이 중앙 약간 위쪽을 노려서 걸게 되면은 눌리면서 약간 눌렀다 가는 공을 약간 이렇게 굴려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중앙 아랫부분보다는 중앙에서 약간 윗부분 쪽을 노려서 맞추고 약간 공을 마찰 시간을 주고 보내는 느낌으로 걸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중앙 아랫부분 맞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중앙 부분에서 약간 윗부분을 노려서 그리고 안쪽 부분을 맞추게 되면은 약간 답답한 소리가 나요. 약간 원심력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중앙 약간 위쪽을 노려서 맞추면서 마찰 시간을 줘서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중앙 큰 부분을 맞았을 때 큰 면적으로 맞았을 때 울림이랑 이런 걸 느끼시면서 중앙 부분을 노리면서 약간 위쪽 드라이브 갈 때 네, 이렇게 노려서 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의 질문 네, 세 가지 답변해 드렸습니다. 안녕!